우리 기준님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딴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 많으시네. 네? 내 거를 좀 찾고 사셔, 내 거를. 본인이 무슨 유니세프도 아니고, 딴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왔다 소리가 제일 커요. 그러고 우리 기준님, 좀 부지런해야 돼. 우리 기준님은 부지런하지 못해. 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쪼개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기준님은 이만큼은 그냥 잠으로 다 채우고 요만큼만 쓰는 사람이야. 하루가 너무 짧아. 어? 그게 우리 기준님이셔. 내가 무지하게 바빠서 짧은 게 아니고 시간 텀을 그렇게 두기 때문에 짧다는 거야. 어? 우리 기준님은 그렇게 사셔야 되는 분이고, 우리 기준님은 일을 한다 치더라도 남을 빛나게 해주고, 남을. 우리 기준님도 일을 하시는 게 누구를 이렇게 꾸며주는 일을 하셔? 네. 우리 기준님은 일 자체도 그런 일밖에 못 해. 뭐 이렇게 화장도 해주고,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는 거지? 손톱, 네일. 아, 이게 손톱이지? 아, 그, 네일. 네일. 그런 거 하셔? 네. 우리 기준님은 그렇게 사셔야 되는 분이지. 팔자가 그래. 그게 또 재미있고. 힘들면서도 재미있고 보람을 느끼는 거. 그러고 할줄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 우리 기준님은 그렇게 사셔야 되는 분이셔. 근데 우리 기준님 올해는, 올 한 해는 우리 기준님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게 있어. 망신수가 들어오고 구설이 들어와. 그거는 좀 조심을 하셔. 어? 그러고 우리 기준님 작년 세월에 이동을 한번 하신 걸로 보여. 모르겠어? 네. 작년 세월에 가게를 옮겼든 집을 옮겼든 터전을 옮겼다 소리가 나오는데? 없었던 없어요? 본인인데 없었던 것 같아요는 뭐야? 없으면 없는 거지. 그 터전이 옮긴 걸로 보이는데 그 터전에서는 잘 옮겼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어? 하고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좀 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망신, 구설, 그거는 조금만 조심을 하셔. 응? 하고,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기준님은 사랑은 참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야. 내 성에 안 차서 그렇지, 사랑은 참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 내 성에 채우려면 이 나라 사줘도 우리 기준님한테 성에 안 차. 응? 그런 사람이 우리 기준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좀 그 성 자체를 좀 내리셔. 내리시고 우리 기준님은 올해 남자 조심하셔. 그걸로 구설이나 망신을 탈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좀 조심하셔. 그것만 좀 조심하면 괜찮아. 하고 지금 하시는 일 자체가 좀 많이 과도기고 많이 흔들릴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요 시기는 넘어가야 돼. 요 시기는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 4월달이지. 우리 기준님은 여름 지나가야 돼. 여름 지나가면 조금 괜찮아지실 거야. 어? 하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우리 기준님 여름만 되면 그 다른 사람들은 뭐 봄을 탄다, 가을을 탄다 그러는데 우리 기준님은 여름을 타? 여름만 되면 몸에 희마리가 없어? 일하기도 싫고? 그렇진 않아? 네. 근데 왜 여름에 모든 일이 여름에 이루어져? 안 좋은 것도 여름에, 좋은 것도 여름에. 그렇게 그 6월, 7월, 8월 요때를 좀 조심하셔야 돼. 6, 7, 8. 응? 그때 빼고는 괜찮으니까 그때만 좀 조심하셔. 아셨죠? 하고 우리 기준님은 찬바람 불면서부터는 괜찮아지니까 좀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좀 그때까지만 좀 참으셔. 하고 사람 좀 많이 좀 만나고 다니셔. 응? 큰 건데 이렇게 막 거기만 있지 말고 좀 사람을 좀 많이 좀 만나고 다니셔. 그러다 우울증 오셔, 우리 기준님. 너무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거를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너무 커. 그러니까 미리 걱정이 커서
우리 기준님은 그걸 좀 잘라낼 건 잘라내셔야 돼. 아셨어? 응? 그리고 내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대면대면한 게 우리 기준님이시라 어? 그냥 좀 포용하고 가는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해주겠다. 그러셔야 되는 분이셔. 아셨지? 하고 우리 기준님 특히 궁금한 거 뭐가 있어? 저 말년에 좋나요? 지금 이제 40도 안 들으신 분이 말년 운을 얘기하면 40부터 괜찮나요? 좋나요? 그러니까 올 결혼하나요? 우리 기준님은 좀 그렇지 한 50 넘고 60 정도 돼서부터는 괜찮아. 어? 그러니까 그 전에만 좀 바쁘게 좀 움직이셔. 응? 너무 느슨해. 좀 바쁘게 좀 움직이셔야 돼. 아셨지? 재물복 있나요? 재물복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재물복이 있으니까 60부터는 그래도 내가 벌어놓은 것 같다가 남한테 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아셨지? 그리고 우리 기준님은 딴 사람한테 그런 거 내세우는 것 자체, 보여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짜증나시는 분이잖아. 그런 것 자체를 못 하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좀 그때부터는 괜찮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좀 열심히 사셔. 아셨지? 응? 결혼은 하나요? 결혼하냐고? 네. 어? 우리 기준님 결혼하셨었잖아. 네. 어. 근데 다시 뭘... 또 하나요? 아, 나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나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네. 결혼이라고 해서 같이 사는 사람은 있어. 같이 사는 사람은 있으니까 호적에는 올리지 마. 호적에 올려봐야 또 이별의 아픔을 겪으니까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사셔. 응? 아셨지? 저 미용 쪽 일은 계속 맞나요, 저한테? 그게 맞다니까. 남을 좀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남을 좀 빛나게 해주고 그게 본인한테 맞아. 그리고 다른 거 하려고 해도 없어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사셔. 아셨지? 응? 그리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좀 폭넓게 만나셔. 어. 사람 인 그 사람 뭐라 그러지? 인복이라고 해야 되나? 인복이 있나요? 인복이 없으니까 좀 폭넓게 만나라는 거야. 어? 너무 한정돼 있으니까 어? 좀 여러 사람을 좀 만나셔. 아셨죠?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와중에 본인한테 복이 들어오고 어떠한 뭐가 들어와도 들어오니까 좀 여러 사람을 만나셔. 아셨지? 여러 사람을 만나서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을 만나야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좀 만나시라고 폭넓게. 귀찮아서 안 만나고 피곤해서 안 만나고 내가 일한 와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안 만나고 그러지 말고 좀 그걸 좀 밖으로 만나면서 좀 털어내고 살아. 아셨지? 응? 하고 궁금한 거 없으면 전 보러 오면 안 돼. 어, 궁금한 거 있는데. 말려는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 더 있어? 아, 또 있는데. 뭐? 저 그 지금 천안에 있는데 네. 이도 아, 그 없어, 아예 없어. 지역으로 없어. 안 돼요? 어. 아니요, 해외로 가면요? 해외를 나가려면 네. 예진역에 나갔어야 돼. 그리고 우리 기준님은 해외 가서 못 살아. 외로워서. 그 왜 향수병 걸린다고 그러지? 우리 기준님이 향수병 걸리고 우울증 와서 밖에 나가서 못 살아. 그러니까 사람도 잘 만나서 속마음도 잘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 사람 사귈 줄도 모르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서 살 거야? 일만 하고 살 거야? 혼자 혼술하면서? 어? 그러면 우울증 오고 약 먹고 바로 들어와야 돼. 해외 생활이 만만치를 않아요. 하고 아, 나가시려면 예진역에 나갔어야 돼. 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갈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안 나갔으면 좋겠어. 나가지 아, 마셔. 그래요? 앞으로 한 2년 있다가 나갈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적으로요. 안 맞는 걸까요? 네. 안, 잠깐은 괜찮아. 잠깐은. 근데 거기서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니까. 그리고 해외가 우리 기준님하고 잘 안 맞아. 우리 기준님 음식도 많이 가리잖아. 음식이요? 많이는 안 가리고 하나만 못 먹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만 못 먹는 거고. 밖에 나가서도 아. 좀 예민해갖고 잘 못 먹는 분이라 하셔. 그러니까 음식 자체도 그렇게 가리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살기가 힘들어. 아셨어? 그러니까 거기 나가는 거는 잠깐 일을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거기서 뿌리는 못 내리니까 그거를 기대를 크게 갖고 있지는 말아. 갔다가도 바로 또 들어오실 거야. 아셨지? 응. 또 다른 거는? 없지. 오지 말라고.